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시장 모습이 그래도 밝아요. 네. 그래서 이달 초에 좀 하락분을 만회해가는 모습이 좀 완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8월 증시 흐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하락을 굉장히 세게 빠르게 맞았죠. 예. 3주 만에 S&P 500 기준으로서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은 그거의 1.5배,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질 때 3주 걸린 거를 2주 만에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하락분에 거의 지금 80% 이상을 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서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뭐 언제 빠졌었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 보시면 S&P 500이 16%, 그죠? 나스닥이 네. 17% 이상이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차트 넘겨주시면 네. S&P 500이 어제 거가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네. 예, 어제 거까지 포함하시면은 거의 뭐 85% 이상 예,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뭐 하락분에 거의 70% 이상의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나마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하락분의 절반을 회복을 한 게 월요일 장 열기 전까지고요. 월요일 날 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아 이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나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쨌든 반등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은 보통 빠진 기간 대비해서 길어야 두 배 정도의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합니다. 즉 3주 내지 뭐 4주 걸렸다, 한 달 걸렸다면 두 달 만에 그 하락한 거를 다 되돌립니다. 그러니 8월, 9월 예, 늦어도 10월까지는 네.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어서 8월 달은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어서 좀 더 빠진다면 그게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조금 무색할 수도 있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여쭤보면요. 네. 이달 같은 이렇게 급 하락에 대한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네. 비교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96년에도 한 10% 이상의 하락 그리고 또 97년에는 두 번 10% 이상의 하락 네. 예, 12개월 안에 또 그 다음 해도 한 번 또 그 다음에도 한 번 예. 그래서 거의 다섯 번이 계속 있었어요. 4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10%의 하락이 언제 있었었냐면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고요. 네. 이번에 또 10%의 하락이 올해 7, 8월에 나왔죠.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된 기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12개월 안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지만 그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뭘로 그렇게 만들 거냐? 여기 지금 네. 올라온 테이블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빅테크,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슨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에 있어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뭐 반독점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익에 대한 리스크가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차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위에는 라지캡, 밑에는 M7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네. 이제 리스크, 네. 리스크에 대한 위쪽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냐는 부분이고 예. 밑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밑에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빅테크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다 하나 또 두 번째로 리스크가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보는데 요즘에 점점 중국의 숫자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가격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 여기에 경기 반등이 일어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얻어맞았던 게 일본 그렇죠. 엔캐리였으니까 네. 이번에 또 앞으로 오는 게 엔캐리가 아니면
중국발 뭐 리스크 이러면서 또 한번 흔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폭등을 했다가 떨어지면 이때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구간에는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변동성이 확 올라갈 때가 있을 건데 뭔가 이슈가 있겠죠. 엔캐리던 아니면 중국발 위기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리스크가 어떤 실체가 아주 커서 정말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다른 지표들 뭐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거 같이 살펴볼 부분은 없을까요?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좀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아직도 공포에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을 좋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문제지만 예, 그렇고요. 또 다음 지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저게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20m로 내려앉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서 걱정이 덜하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우리가 계속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으로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거의 3%의 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다. 근데 이거를 연간 환산으로 했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올해 3, 4분기도 2.4%의 성장률이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차트 하나는 요건데요. 임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저 차트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잡죠. 그리고 다시 살짝 올라가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 고용 시장도 오히려 막 걱정을 할 것보다는 안정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미국 GDP 성장률 지표라든지 관련해서 짚어주셔가지고 고용도 봐주셨는데 더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침체 우려는 계속될 수 있죠.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표들을 좀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오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9월 달에. 9월 달부터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준다는 이유 자체가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12개월 뒤가 될지 24개월 뒤가 될지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연착륙을 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어닝스 콜이라고 해서 이제 S&P 500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겨우 11개 기업이 했단 말이죠. 정말 작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의 어떤 느낌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차트로 올려드리는 거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동그라미들이 쭉 있죠. 저 동그라미들은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그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 미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그 금리가 과거에는 항상 0%대로 수렴했더라.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정부는 그 정도까지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저 숫자가 0% 갔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저 숫자가 지금은 5.5%에서 2%를 빼면 3.5% 정도 되죠. 이 3.5%가 2%까지 떨어질 때는 저희는 걱정을 안 해요. 실질금리 2% 정도는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막 1.5%, 1%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면 이 장대금리 차의 지금 빨간색 선이 -1.44%거든요. 이게 네. 10년 마이너스 3개월입니다. 네, 3개월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요걸 1.5%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장대금리 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안 되죠. 1.5% 떨어뜨리면 이제 해소가 되죠. 장기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네. 생각 하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즉 금리를 1.5% 떨어뜨리고 나서 예, 그때부터 생각하자. 그 전까지는 장이 괜찮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업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보고 네. 지금 기업들의 이 그 밸런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익 대비해서 비용 숫자 차트 다음 거를 넘겨주시면 너무나 건강하죠. 아, 그래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네. 예, 좀 더 넘겨주십시오. 예.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들의 예, 재무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녹색 선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네. 기업의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마음 졸이게 했던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우려에 대한 거는 아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도 돼요?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고 여파가 어느 정도로 미칠지. 예, 그러니까 이거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지금 떨어뜨릴 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5.5에서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봐야 4.0에서 4.25. 그러니까 1.25% 떨어뜨릴 거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네. 지금 금리를 마이너스에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0.25%예요. 0.25%에서 다들 걱정했던 게 1%까지 올릴 거다라고 걱정을 네. 했었어요. 1%까지 올릴 거라 걱정하더라도 1%와 4%의 차이예요. 아, 예. 예, 그러면 1%의 돈을 빌려서 여전히 미국 가서 4%의 그렇죠. 이익을 내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환율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이 되고 있으면은 금리의 차이 없이 여기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10% 깨져버리면 빨리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선 보시는 때가 그쵸. 있겠네요. 그게 140대 초반입니다. 아, 140대 네. 초반. 그래서 141까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니 예. 지금 이제 146이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그게 또 다시 140이 깨지는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금리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예. 환율이 그렇게까지 변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나 금리나 이게 이제 특히 환율은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훅 빠뜨렸다가 땡기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훅 땡겼다가 떨어뜨리거나 이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S&P 500에 미치는 영향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네. 정말 아무리 많이 계산한다 하더라도 10%입니다. S&P 500에. 오, 예. 근데 S&P 500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었다고 네네. 얘기했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많이 보더라도 그건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제2의 계산상으로는 정말 많이 보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5%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이 이미 일어났다면 이미 그건 일단락 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 7월 FOMC 의사로 공개되고 또 파월 연설도 이어질 예정인데 네. 그 금리 관해서 앞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덧붙여 주실 말씀 있다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것은 내리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려주면은 유동성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호적인 현상이긴 해요. 네. 근데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야 되는 케이스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너무나 빨리 올 것 같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예. 금리를 푹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 천천히 떨어뜨리고 나서 초과로 너무 많이 올려낸 부분을 없애주고 나서는 동결이 좋습니다.
이걸 계속 떨어뜨리고 있으면 이건 안 좋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빠르게 1%, 정말 많이는 1.25%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이 2%에 2%를 더하면 4%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2%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고 그럼 4%에 계속 유지가 되는 기간은 골드락스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빨간 박스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진 게 있는 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 내리고 나서 동결이다. 계속 동결이다. 몇 프로에 4%에. 이런 예. 예, 모습이 가장 좋을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려주는 것도 좋지 않고 네. 내려주고 나서 멈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AI나 기술주 향한 본부장님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전제로 당연히 하고요. 네. 그 가운데 그렇지만 종목 선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업종을 보는 그렇죠. 시각의 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대형 기술주, IT, AI 관련주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될수록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죠. 네. 그게 대부분 뭐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주택 건설 쪽 이런 네. 쪽이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IT잖아요. 네. 63%나 투자를 네. 해야 된다. 이거 7월에 보여주셨던 표랑 네.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네.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자꾸 성장주에 대해서 IT 업종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번에 많이 무너질 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많이 빠졌었죠. 27%나 네. 빠졌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AI 산업이 거품이다. 끝났다. 버블이 붕괴된다. 예, 예, 그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지금 이 차트의 오른쪽 끝입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그때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만들어놨죠. 아, 저기 아래 부분에 있는 거요? 우리는 저기에 있다. 현 시점은. 예, 그래서 네. 앞으로 AI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기다. 그러면 이제 성장기 안에서 뭐를 예. 투자해야 되냐. 보시면은 GPU라든지 AI 서버라든지 뭐 이런 쪽이 결국은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장이 들어올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안에서 지금 왜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종목들이 잘 나가냐. 이 AI 산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보시는 게 네. 참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본부장님 앞서 그 표에서 신재생 에너지 7% 요거 유지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럴 것 같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변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뭐 잘하고 있어서 한국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죠. 근데 네. 요즘 보시면은 중국이던 한국이던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다가 죄송합니다. 미국에다가 네. 생산 기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이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뽑아보시면 좋겠고 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또 초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기 네. 어렵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맨날 화재 난다 얘기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뎌질 거냐. 일시적으로 더뎌졌어요. 네, 일시적으로는 좀 더뎌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근데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실 때 전기차는 AI에 있어서 어떤 기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게 뭐 로보택시가 됐던 자율주행이 됐던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뭔가를 쓰던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도 이 AI 산업의 소프트웨어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그 포트폴리오 네. 비중 좀 체크해보고 갈까요? 네.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이 채권이냐 주식이냐예요. 요번에 훅 빠졌을 때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확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채권을 더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시대인가, 아니면 주식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시대인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이제 금리가 훅 빠졌으니까 이제 더 다시 뭐 계속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간다. 그러면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4%란 말이죠. 대신에 주식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8대 2 전략으로서 주식을 80% 가져가고 채권을 20% 가져가는 전략을 펴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는 바뀌어야 되겠죠. 왜?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 네. 되는 타이밍이 왔었을 때. 그때까지는 여전히 주식 80, 채권 20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초점 맞추시고 또 AI 관련된 매력도가 높은 국가, 한국, 대만, 베트남 정도, 인도 정도 이렇게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 전략까지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